현대차가 이번 뉴욕 오토숍에서 북미 전용 픽업트럭 2025 산타크루즈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산타크루즈는 현대차가 2021년 북미 시장에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적용돼 상품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산타크루즈는 더욱 대담하고 강인한 외장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과 기술력이 강조된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 주행 등의 새로운 배치가 눈에 띄는데요. 수정된 범퍼 디자인과 함께 좀 더 안정감 있고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오프로드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산타크루즈 XRT 모델을 함께 운영합니다. XRT 트림은 차체 보호를 위한 클래딩을 또 하단뿐만 아니라 휠 아치, 앞뒤 범퍼에 더 넓게 적용했으며 올터레인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18인치 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첨단 주행 신기술을 적용하고 안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현대 카페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새롭게 적용해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산타크루즈는 보다 대담하고 강인한 디자인을 목표로 개발됐다며 견고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적 변화 외에도 오프로드 기능 등의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 등이 새롭게 적용돼 진정한 스포츠 어드벤처 차량으로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산타크루즈와 함께 더 뉴 투싼을 북미에 처음 공개하고 본격 출시를 알렸는데요. 북미 시장에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투싼 부분 변경 모델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대폭 개선된 넓고 스마트한 실내 공간, 해브 내연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 차급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습니다. 이모션 드라이브는 급가속 및 코너링 등의 빠른 조향 상황에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하는 이다이내믹 드라이브와 과속 방지턱 등 불규칙한 노면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흔들림을 저감시켜주는 이컴포트 드라이브로 구성됩니다. 더불어 승객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고강성 경량 차체의 고밀도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된 8에어백 시스템과 2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적용하고 제동 성능을 강화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